돈 문제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니 본인 식신이 이렇게 통건돼 있으면 일단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남편이랑 사실 하도 힘들어서 네. 사주 공부를 하신 거래. 아 살기 힘들어서. 네. 돈이 제일 궁금하시대요. 시어머니는 자꾸 돈 달라고 하시고. 저는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돈 달. 이건 직장인보다 자기 개인 사업하셔야 될 분 아닌가요? 아니요. 직장인이니까. 네, 정인격이니까 직장. 정인이 부정적일 때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 습한 거는 신금이 체결하지 않았을까요? 신금은 습금이에요. 아 습금으로 봐야 돼. 네. 습금. 습. 다습이네? 네 사주가 오. 다습이네. 진짜. 오 잘 찾아내셨네요. 가장 중요한 이거 찾아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 사주 통변에 가장 수속됐잖아 지금. 네, 이 사주의 가장 이 통변 이 사주를 통변하려면 이 습을 찾아내지 않으면 통변이 안 돼요 이 사주는. 아 진짜. 네. 게다가 정인이 습의 핵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나은 조선이 중요한 게 이런 사주는 습이 문제가 된 사주기 때문에 목이 어쩌고 뭐 식상이 어쩌고 정인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해결 못합니다 이 사주는. 원진적인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아, 물론 이제 원진이 문제가 있긴 하죠. 예. 있긴 한데, 그 원진이 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지지가 다 습이네요, 진짜. 예. 지지뿐만이 아니라 뭐 기축의 열무에. 뭐. 자, 일단 핵심은 습한 거예요. 사주가 습하죠. 습을 만드는 글자가 이렇게. 자, 근데 이 습을 해결하는데 누가 해결을 하고 있어요, 습을? 병원. 이게 문제예요. 오로지 나 혼자서 다 이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나 혼자서.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어. 주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밖에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상황들. 이 겁제도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뭐 비겁이라서 일간에 힘이 된다? 전혀 아닙니다. 이 정의는 애초에 그 물론 이제 제가 묘월의 을목은 아직 안 했지만은 굳이 하자면은 이 묘조차도 병화가 땡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묘는 목생화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병화보다 지지의 사화가 오히려 더 잘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생화를 해서 이 일간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일간에 도움이 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이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방해가 됐어요. 정인이 습한 거에 주도를 하고 있어요. 습한 거에 가장 큰 문제의 주도. 그러니까 여기는 부모가 문제 있는 부모예요. 자, 을묘일주라고 한번 보자고. 을묘일주라고. 을묘일주를 보면은 을묘일주 상황이 다 습하죠.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일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네가 희망이다. 너만 이렇게 하면 된다. 동생은 어차피 안될놈이라는 게 보이죠. 습하잖아요. 똑같이 습한 끼리끼리잖아요. 안될놈이잖아요. 아 이렇게 안 될 놈이라고 해도 되나? 괜찮아요. 안 될 놈 입장에서는. 네, 여기 입장에서는 시원하실 것 같은데? 가족이 다 왼수 덩어리예요. 아, 다 왼수 덩어리예요. 그래서 아이디가. 그리고 이게 부인인 텐데 결국에는 여기서는 금생수가 안 되죠. 답답하죠. 와, 진짜 어떡하냐. 부인 입장에서 답답해. 실상이 없잖아요. 현재 입장에서. 없어서 안 될 놈 맞아요. 사주도 별로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이 이 사주 전체를 해결했는데 자 그러면은 조습으로만 보자고요. 2018년 나쁘지 않았죠 무술년 조화눈이니까 2019년 그지 같았죠. 2020년 좋을 것 같은데 수로 금생 수로 이렇게 좋을 것 같이 해결. 그러니까 이런 조한데 수가 개입이 되는 거는 수는 항상 습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경금도 습금이라는 거. 그래서 좋아질 것 같은데 안 좋아집니다, 올해는. 올해는 기대할 만한데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올해 기대하지 마세요. 자, 운으로 보자고요. 운으로. 뭐, 운 하나 빼고 다 습한 운이네. 네. 내년도 습하네. 네. 그러니까 내년도 안 좋고, 지금 경신대 운도? 자체도 안 좋네.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경신대운 같은 경우는 재극인이 되기 때문에 인서 이 많은 그
주도하는 인성의 증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판단을, 뭐 돈이 될 것 같은, 돈 생각을 하고 돈이 될 것 같이 보이고 그럽니다. 돈 벌어도 문제가 돼요. 돈 벌어도. 왜? 아니, 술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결국에는. 돈 벌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다 뺏어가죠. 누가 뺏어가요? 아마. 묘가 이 신금을 땡기고 있어요. 묘신 원진이 딱, 그러니까 보세요. 신하고 묘가 있다면은 신의 정기가 경금이고 묘의 정기가 을목이잖아요. 땡기는, 서로 땡겨요. 얘는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금생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땡겨가요 결국에는. 정말 그래서 동생한테 뺏긴 게 왜 뺏긴 거예요? 얘 때문에, 엄마 때문에 뺏긴 거예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동생한테 안 뺏겼을 거라고. 결혼할 여자를 뺏어간 게 사람과 전쟁에서도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아 나오긴 하겠다 거기서는. 거기 사람과 엄마가 개입을 해서 목생화 해버렸죠. 엄마가 개입을 해서 목생화 해버렸잖아요. 집안하고 인연을 끊어내지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습하죠 사주가. 그러니까 나의 내적으로도 정리 안 되죠. 그러니까 엄마를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그리움도 있어요. 못 받은 거에 대한. 여기는 딜레마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지금 재구분 되면서. 언제 좋아요? 언제 돈이 돼요? 신유대운의 돈이 됩니다. 아직 좀 많이 남았네요. 돈이 되는 유일한 구간, 아니 인출도 괜찮네요. 20년 좋네요. 20년, 50대, 60대. 근데 이 20년을 올라가면 아직 7년 남았는데.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돈이 될 때는 이때가 돈이 돼요. 이게 왜 돈이 되느냐? 결국에는 이게 병신압으로 정재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축중에 신금도 나와 유축으로 연결도 돼요. 상관생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그리고 그게 재극인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극인이 되면 재나 인성이 강하면은, 재와 인성이 둘 다 강하면은 판단력이 보통 좋아요.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력이 딱 정확하게 씁니다. 재나 인성이 약한 상태에서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은 대부분 미스가 나는데 둘 다 강하잖아요 지금. 돈 되는 운이에요. 돈이 이때 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기회를 잡는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뜯겨요 결국에. 이 음성이 다 뜯어가요. 을경 확대잖아요. 재를 벌면은 이 인성들이 다 가져간다고요 부모들이. 안 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안 줘야겠다고 생각할 것 같죠? 막상 그 상황 되면 줘요. 습한 사주이기 때문에. 사주가 습하다는 거는 뭐예요? 끊어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단절, 분별, 분리, 인연을 끊는다 이런 게 안 돼요. 잘 휘둘리기도 하고요. 잘 휘둘려요 습한 사람들은. 난 다시는 안 그럴 거야 해놓고 막상 그 상황 되면 막 휘둘리고 있어요. 네. 이게 또 이런 것들이 사주 전체를 주도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휘둘립니다. 거기에 겁재까지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겁재도. 알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얄미운 게 알게 모르게 막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주 전체에. 대놓고 내 옆에서 막 그런 모르겠는데 엄마를 통해서 한다든가 막 입김을 넣는다든가 입질을 한다든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을경, 원래 을경합이 돼서 재물이 경금이 사라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라지진 않아요 합을 한다고. 작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리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그러니까 을경합에서 이렇게 이거를 소화를 못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소화가 안 돼요 이 정인이. 소화를 하면 내것이 될 수 있다 있을 텐데. 네, 근데 조건이 까다롭죠. 조, 토 운이 좋고요. 뭐 술토 이런 운이 제일 좋습니다. 술토. 뭐 미토도, 아 근데 미토는 용 때문에 이 운도 안 좋고요. 뭐 좋은 운이, 무운 운 심지어 이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하잖아요. 많이 네, 뭐 좋은 운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좀 정사대운이 나왔으려나? 아 근데 이것도 오중의 정화가 또 나왔죠. 아 뭐 좋은 운이 없네요 인사주는. 만약에 무술대운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임술대운 괜찮네요. 임술대운 신중에 임수도 나오고 그게 살로 연결도 되고. 몇 년도에 결혼했냐고 여쭤볼게요. 네. 처복이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복은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처복은 이게 유이 영적 올리신 분이 열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남편한테. 처 입장에서는 뭐 힘든 힘든 사람입니다.
가지고 지금 눈 돌리고 있어요. 벗어나려고. 어. 이분 마흔 되면서 결혼하셨대요. 마흔이요?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네. 그러니까 저는 유니까 뭐예요? 이 인성을 해결했죠. 유금이. 살짝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 결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을 얻음으로써 뭔가 부모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대감이 컸을 거예요. 부인에 대해서. 그 질문하신 분 사실 좀 물어보면 안 돼요? 결혼하고 부모님한테 벗어나는 것 같다고 남편이 좋아했대요. 우리 잘 살자 이래놓고 3년 동안 개싸웠다. 치열하게 사셨구만 아주. 네. 어떻게? 근데 뭐 저 보면 알겠지만은 저 신금도 해결 못 하고 있어요. 신유대는 들어가야 돼요. 몇 대운이세요? 네 아들 데려가라니. 아, 네 아들 데려가라가 남편 데려가라는 소리. 그러니까 아, 아이들 진짜 잘. 아주 신랑이시라니까. 경신년이면은 저 범준이 동갑이잖아. 그 몇 년생? 3으로 알고 계신답니다. 40 하나. 편재격에 정관용. 편재격에 정관용면. 아 근데 연월이. 소금이 강하네. 왜 좋다가 말았어? 우리 대웅이 여기 계시대요. 네, 그러니까 왜 좋다 말았냐고. 이분은 41살입니다. 자, 이분 사주도 열심히 풀어보세요, 여러분. 축을의 의목은 네. 이렇게 불이 있어야 사화나 여기 대중을 그렇죠. 하셨는데 그렇죠. 많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그렇죠. 잘 보셨네요. 아, 인연이 많이, 많이 크네요, 두 분이. 그래요? 궁합이? 네. 그냥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조선만 봐도 딱 답이 나오죠. 이게 그 식신이 일지, 아 식신이 지지에만 있는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어요. 식신이 지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모성애를 자극하면 끌리는데 저 남자 보세요. 인성으로 돼 있죠, 사주가. 네. 모성애 자극 잘하죠. 아, 그러네. 그니까 뭐 인연이 크죠, 이 두 분은. 심지어 그 정유연의 식신이 또 투관까지 됐어요. 뭐 모성애 딱 제대로 작용을 한 거죠, 이제. 이 사주 중에서 누구한테 꼬신 것 같아요? 남자분이 꼬셨을 것 같아요. 네, 남자분이 꼬신 사주입니다. 이분이 제가 모성애가 정말 많아요. 네. 남자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꼬셔요, 남자가. 인성하고 식상은요, 보통 인성이 꼬시는데 식상들이 자기가 꼬신 줄 알고 착각해요. 식신이 그래봤자 시지에 하나 있는데 아니 상관없어요. 오미로 돼 있으니까 육합이잖아요. 또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저 식신이. 아 자기 그 지지랑 네. 오미 그냥 모화만 있어도 모성애인데 오미로 돼 있으니까 뭐 오미 합돼 있어가지고 네 더 커지죠 저 모성애가. 그러면 감당하셔야 될 것 같네. 남편을 감당하세요. 네, 감당 안 할 마음이 없어. 네, 감당 안 할 수가 없는 운도 되고요. 감당할 거예요 아마. 자, 이분이 편재격이잖아요. 네. 그죠? 왜 편재명은 시어머니. 네. 이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분 사주에서도 시어머니 역할이 네.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잘 보셨어요. 재긍인이 돼 있어요, 사주에. 여자 사주에 재긍인이 돼 있으면 공부 갈등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인성이 저렇게 뒤에 있는데도요? 네. 저 뒤에서도 재긍인이 안 되는 사주가 아니에요. 왜죠? 아니 토가 세력을 자극하고 있는데 당연히 적응이 되죠. 재성이 인성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수 바로 옆에 목이 있고 뭐 기토가 막 바로 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보세요. 무술, 기회 이렇게 왔잖아요. 재극이 강해졌잖아요. 그럼 2018년, 19년 어땠겠어요? 뭐 그냥 대놓고 고부 갈등이지 뭐. 올해 금문이 들어왔죠? 올해는 고부 갈등이 뭐 그리 크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어요. 지지로 통수가 되기 때문에. 이분도 습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앞에가 다 습덩어리네. 네. 딸이죠, 궁합은 뭐. 인연이 크죠. 여기가 남편이에요. 정관이 연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왜 주말 부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 네. 스페인이라고요? 아니, 숲 해결하는 사람. 제가 좀 떨리는 건 주소진 게 미토가 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게 그 미토 때문에 조한 에너지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부부가 같이 숲을 해결하는 사주끼리 만나는 게 인연이에요? 인연이죠.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가 잘 안 되죠.
여기 뭐예요? 목생활 하는 분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목생활을 잘 할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신, 정유 이렇게 천간으로 화운도 왔었고 그런 게 다 인연의 고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가 목생화가 안 되니까 여기 목생화가 될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습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습을 해결할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남편이 이분한테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뭔가 달라지기를 기대한 거죠. 근데 여기도 축월에 나서 화는 약하고 재관으로 연월이기 때문에 연월이라고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문은 그래도 끊어낼 수 있는 운이 들어오긴 했어요. 이분은 이분은 끊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못 끊어내서 문제입니다. 이분은 지금 운이 잘 들어왔어요. 운이 좋았잖아요. 병화 이 환경에서 벗어났잖아요. 좋았을 거예요. 이때 병술 왜 을유대운이 갑자기 더 을유대운이 안 좋은 이유는 화가 없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을유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금운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환경으로 들어갔는데 두 분 다 뭔가 탈출을 꿈꾸고 계신 거예요. 지금 두 분 다 시성적 해석을 보면은 현재 재생관이 잘 돼 있어요. 남편을 뭐라 뭐라 하시지만은 남편이 해달라는 거 다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 무시 안 합니다. 지금 뭐 말로는 막 이렇게 불만이 있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도요. 재관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사주는 절대로 배우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우자를 존중해요. 존중한 태도가 잘 내재돼 있다. 안타까운 거죠, 뭐 여기서 봤을 때는. 딸을 음료 7자씩 만들어 바칩니다. 네. 오마이갓. 제일 잘한다니까요, 어... 남자한테. 여기 충리, 충이 돼 있죠. 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사주는. 그러면은 이 을, 자기는 을이라는 그래도 여기에 안정하고 싶었는데 축도가 자꾸 건드려요. 근데 여기는 충리충을 해결해 주는 게 묘가 있어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게 충 해결하는 게 묘잖아요. 그러면 네. 충충 왜 축도 미도 토가 충이 되거나 형이 됐을 때 목구토를 하면은 해서? 해결돼요. 네. 그렇죠. 그럼 못받 묘목이 사기를 잘해서 네. 해결. 현재격에 관을 받기 때문에요. 남편의 성공, 남편이 잘 되는 걸 누구보다 바랄 거예요. 재관이 이렇게 편재격에 정관이든 편관이든 편재격이 뭘 보고 있으면요. 성공에 대한 열망, 성공에 대한 욕심,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사주가 축월의 을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치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충도 그렇고 안정이 되려고 하면 막 터지고 안정이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 편치 않은 사주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것 때문에 축이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축이 없으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자꾸 건드리고 환경이 자꾸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좀 편해질만 하면은 불안해요. 뭔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기는 남편한테 안정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고요. 여기는 성으로서의 남편이고요. 여기는 궁으로서의 남편이에요. 보통 궁에 작용하는 건 마음적인 작용을 하고요. 성으로 작용은 실질적으로 드러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의 남편과 궁의 남편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일지는 보통 남편에 대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인을 바라보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능력 있어 보이죠. 사회생활 잘할 것 같고 신금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편한테 뭔가 정신적 안정을 기대하고 있죠. 근데 기대할 만하면은 건드려요 자꾸. 심리적 상황을 위해서 궁으로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성으로만 또 해석해보잖아요. 편재의 재생만 잘 되는데 관이 멀리 있어서 남편과 주말복처럼 지낸다. 한 집에 살면서 거리감이 있다. 이런 거고요. 다행인 건 을경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싫지 않은 남편이에요. 이게 신금이었으면 싫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모. 식신이 오미합돼 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식신은요. 굉장히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적인 따뜻함. 식신 자체가 품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엄마보다 여기 좀 더 엄마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오면은 애가 되는 사주예요. 아이 사주. 네, 남편인데 아이 같아요. 이분 앞에만 오면은 아이처럼 굴어요. 애교도 부리고 막 그래요. 그게 또 이분은 그런 걸 또 받아들여요. 또. 그런 의미에서는 궁합 잘 맞네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댁하고만 시댁만 없으면은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시댁만 없으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제발 시댁하고 좀 끊어내고 싶은 건데 못 끊어내. 남편이 문제야. 못 끊어내. 근데 제가 처음에 답이 없는 사주라고 얘기한 게 이혼에선 답이 안 보이거든요.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참으십시오. 참아야 됩니다. 경자년은 얼경 합금돼서 헤어지기 힘든데 신축년은 지금 신금이 얼목 극하고 아니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정리가 되는 게요. 극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습이 해결될 때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십성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한난조습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오행, 세 번째가 십성이어야 돼요. 해석할 때. 우리 분이 와 선생님 제발 나는 엄마한테 못 받은 거 아닌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남편. 네. 당연히 대박이어야지. 소박이가 안 되지. 이렇게 맨날 공부하다가 이게 실제 명절 보니까 너무 재밌다. 근데 그렇죠? 아까 전에 보신 게 관인상생이 안 된다는 거 잘 보셨어요. 기대가 충족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게 충족이 되면요 남편이 돈을 벌어온다는 소리예요. 둘이 뭐 인형이네. 저 기축 완전해. 못 헤어져요. 못 헤어져요. 이거 금운으로 들어온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금운이니까 벗어나는 게 안 되잖아요. 환경에서. 관이 쓰이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런 궁합을 보는 방법이라고 뭐 식신격하고 뭐 인성격이 잘 맞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실제 궁합에서 소용이 없어요. 식성만 가지고 보는 거는. 그러니까 습한 사주가 문제가 뭔지 알겠죠? 정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맺고 끊음이 불분명한 거예요. 맺고 끊음이. 나한테 해를 끼친 놈이면 끊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끊어내고요. 자꾸 습하니까 섞이죠,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되고요. 저기 아마 남편분은 허세도 있고 병신일주니까 허세도 있고 막 그런 다른 사람들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호구예요.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너무 이용을 잘 당해요. 여자분 사상 갑신대 오늘 괜찮지 않을까요? 간목이, 을목이, 뒷목이 될 것 같은데. 네, 을유대운보다는 갑신대운이 몇 배는 낫네요. 갑신대운 좋습니다. 갑신대운이 좋아야 남편 돈을 내가 덜 줘. 네, 갑신대운은 굉장히 좋은 갑기합도 연결해줘서 저 기토도 해결해주고요. 일정 부분 습을 해결해주고요. 저 간목이. 저 신금 같은 경우도 저 오화를 끌어들여서 금생수까지 관인상생까지 연결하네요. 갑신대운 굉장히 좋습니다. 을유대운에 비하면은. 허세 부린 것 때문에 남들이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 돈 있어. 네가 써. 이러면 써요. 여기 또. 허세 안 부렸으면은 이용 안 당할 거예요. 아마. 근데 허세가 있어서 이용 당해요. 어디 가도 밥값이가 자기가. 네, 내가 내야 되고. 또 휘둘리고 술김에 막 쓰고 술 마시면서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박수. 사주 사례를 좀 많이 들고 와요. 근데 약간 좀 기본이네요. 이렇게 올리시는 것만 해도 뭐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냥 격주로 하는 건 어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약속을 했잖아요. 누구랑요? 시청자들이요. 아 그랬어요?